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229, Are You Born Idle? 당신 혹시 엄청 게으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230, Compensation for Compassion, 동정에 대한 보상이란 제목으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He will reward him.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뭐 하는 사람이죠? Has pity on. Have pity on 하면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lends to Yahweh,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빌리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He will reward him. 그분은 그에게 보상을 할 것입니다. 상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He will reward him.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He will reward him. Kiyok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영화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He will reward him.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He will reward him. 다음은 BB 버전.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gives to the Lord,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보다 사실은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주님은 그에게 그의 보상을 줄 것입니다. 상을 줄 것입니다. 상 받고 싶으시죠? 일단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은 He who has pity on the poor lends to Yahweh. BB는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윗부분은 똑같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lends to Yahweh,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입니다. borrow가 아니고, 그리고 gives to the Lord,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주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he will reward him, 이거를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 reward라는 단어를 웹버전에서는 동사로 썼고, BB에서는 명사로 썼네요. 여호와께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Compensation for Compassion, 동정에 대한 보상. 보통 Compensation for 다음에는 부정적인 단어, 즉 손해나 피해 등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상,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제목은 동정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럼 compassion,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만큼 그걸 잘 안 한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동정을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식과 동정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약하고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과 닮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교사로서 어떤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학생을 본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모습으로든 보상을 해줄 겁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물론 보통 그 연민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오겠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 who has pity on the poor gives to the Lord, and the Lord will give him his reward.